알츠하이머는 전체 치매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기억력은 물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사실상 치료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증상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알츠하이머 원인과 증상.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과 기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베타아밀로이드라 불리는 유해 단백질이 생성되어 뇌에 과도하게 침착되면 뇌신경세포를 파괴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유전자적인 위험인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구성원이 있다면 발병 위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화, 다운 증후군,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에는 기억력 감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약속을 잊는 일이 잦아지고,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묻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력 감퇴와 연관 있는 언어 능력 저하는 말을 할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것, 저것 등 대명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말문이 자주 막히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날짜와 요일을 모르는 증상이 나타나고, 기념일과 집안 행사 날을 챙기지 못하곤 합니다. 또 다른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에는 판단력 저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가 있습니다. 병이 발병하기 전에 충분히 사고하여 적절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울증, 망각, 환각, 수면장애,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츠하이머 병이 더 진행되어 심각해지면 몸이 경직되고 보행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대소변 실금 등 신체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법.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으로 환자의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현재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걷는 운동을 하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독서를 하는 것 역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술과 담배는 되도록 피하고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되, 알츠하이머 유발인자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과 원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평소와 달리 기억이 잘안 나고 예전에 잘 하던 일이 갑자기 서툴러졌다면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